뭐가 이렇게 체인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위아래로 뭐가 갑자기 연결이 저 위로 연결되고. 여기는 물레방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. 물레방아에서 동력을 전체를 다 공급해서 이 풍차, 저 북치는 거, 징치는 거, 저 삿갓쓴 아저씨 물의 힘으로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. 물레방아를 돌려 동력을 만들고 그 힘으로 곳곳에 살아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. 설계도도 없이 모든 것을 뚝딱 만들어낸 주인공. 이 정원뿐만 아니라요. 집도 그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하나 열고. 이리 오너라. 안에 중문이 하나 있네요. 네, 중문이 또 하나 있고요. 문이 또 있어. 저기 또 하나 있고. 그러니까요. 들어가는 문만 무려 4개입니다.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문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졌는데요. 벽이 두껍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에다 문을 하나만 달기도 그렇고 해서 네. 이렇게 벽 가야 장자리에다 하나씩 달다 보니까. 거수마 이게 벽 두께예요? 그렇습니다. 벽 두께입니다. 1m 20cm예요. 창틀마저도 보통 집의 2배 이상입니다. 우리 집사람이 좀 추위에도 좀 약하고 네.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껍게 잘 지어진 거죠. 덕분에 겨울엔 따뜻하게, 여름엔 시원하게 아내를 향한 남편의 두터운 애정인 셈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집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? 어느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그냥 입주를 해서 살았습니다. 집 짓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다고요? 예, 예, 예. 오랜 기간 건설기계 사업을 한 덕에 손재주가 남달랐던 임승모 씨. 자, 그가 집을 짓는데 더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랑하는 아내도 한몫했다고 합니다. 식사 올라가요. 어머나, 어머나, 이건 또 뭐예요? 집과 정원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배달되는 점심. 야, 이렇게 총알 배송을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케이블카였습니다. 케이블카 있는지 봤어요? 아니, 이거 뭐예요? 이거 케이블카예요? 예, 요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여기로 올랑다랑 들고 다니려면 다리도 무리가 오고. 아~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편하게 좀 해줄까 하다가 영국부터 이걸 케이블카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자주 계단을 오르내리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준 선물인 셈인 거죠. 음식을 날릴 때는 좀 힘들었는데 남편분이 이걸 만들어줘서 참 편리하고 좋고 재밌고 신기하고. 아내의 사랑이 담긴 밥, 멋진 풍경과 함께라면 더 맛있겠죠. 자, 여러분, 전망대 지붕을 오픈하겠습니다. 지붕이요? 아, 잠깐만, 지붕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, 지금? 그냥 지붕이 대표했으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, 시골에서. 야. 별도 보고. 아니, 지붕 열자마자 거센 바람이 나와서 모자까지 날아갔어요. 진짜 지붕 열니까 바람이 바람이 모자 날아가고만. 재미있는 장치들로 잊었던 동심도 살아나게 하는 이 집은 사실 어릴 때 떠난 동생과의 추억에서 얻은 영감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. 내 동생하고 소꿉놀이하고 맨날 뭐 만들어서 우리 동생 태워주고 개구리 잡아서 집 만들어서 그다 키우고 그냥 그런 추억이 있던 자리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뭐 한 가지를 그냥 만들 때 항상 그 느낌 그냥 땅바닥에 퍽적하니 어렸을 때 같이 땅을 막 흙을 막 빚으면서 안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드네. 소중한 추억이 있던 고향에 돌아와 집을 짓겠다는 꿈을 지지해준 아내.